자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추석날인데요. 자, 인천 대교 고속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여기 공짜라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망둥어 낚시 가고 있어요. 이 도로비가 왕복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2만원 정도 나오는데요. 자, 지렁이를 그 돈으로 지렁이 사가지고 오늘 인천 대교 밑에 가가지고 한번 망둥어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자, 주간에 낚시를 하다가 만약에 망둥어를 많이 잡으면 모르겠지만 많이 못 잡으면 뭐 어디 교각 밑에 가가지고 좀 야간에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려 그래요. 구독, 좋아요. 자, 여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. 자, 보이시죠? 자, 물골 이렇게 보이시죠? 자, 지금 이렇게 밑으로 이 수로로 던졌어요. 자, 여기는 영종도입니다. 영종도. 자, 영종도 이렇게 다리 위에서 하고 있어요. 자, 오늘 목표 10마리 달성하면 철수할 거예요. 일단 오늘 탐사차 나왔기 때문에 많이 잡는 것보다도 그 다음에 망둥어 사이즈라든가 과연 여기가 그 낚시가 잘 되는지 뭐 이런 거 탐사하러 온 거예요. 자, 자, 피디님 한번 올려보세요. 자, 올려보세요. 우와, 오늘 첫수 축하드립니다. 야, 자, 한 마리 잡았어요. 자, 쌍거리. 자, 요 작은 거는 좀 더 커서 오거라. 자, 여기는 인천 대교 지나서 영종도에 왔습니다. 아, 다리 위에서 하는데 일단 굉장히 재밌어요. 오, 우리 피디님 또 잡았네요. 아, 오, 사이즈 적을만한 사이즈입니다. 자, 제가 빼드리겠습니다. 서비스. 자, 우리 피디님도 두 마리째인데 한 마리는 방생하고. 자, 저랑 똑같이 두 마리 두 마리인데 각자 한 마리씩은 방생했어요. 자, 오늘 여기에서 재밌게 자 망둥어 10마리 잡아보겠습니다. 지금 현재는 나가는 물이에요. 그래서 좀 일찍 왔어야 되는데 나가는 물이고 다음에는 또 다른 장소에서 해볼 거고 또 이따 야간에 이 다리 밑에 들어가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도 화이팅! 한 마리 잡았습니다. 구독, 좋아요.
던지자마자 혼자마자 입질 났어요. 자, 자 왔는데 사이즈가 좀 작아요. 자, 요거는 흰잎거리인데 좀 키워서 먹어야 되겠습니다. 잘 가라. 자, 어이구, 우리 피디님은 개새끼를 잡았네, 개새끼. 어? 어, 참깨네. 어, 참깨. 자, 요거. 예. 참깨가 나오네요. 근데 요거 좀 사이즈가 좀 작죠? 그래서 방생할게요. 잘 가라. 아, 이거 참깨가 보는 거네, 그럼. 아, 이거 참깨가 보는 거야. 아, 우리 피디님 왔어요. 자, 어디 보세요. 괜찮아요? 아, 하나 또 우리 피디님이 잡았습니다. 아이고, 야, 이거 좀 봐라. 와, 재밌습니다. 엄청 재밌습니다, 여기는. 아, 우리 피디님 한 마리 또 잡았습니다. 와, 자, 요것도 좀 작아서. 요거는 더 키워서 잡아먹겠습니다. 자, 요거는 만세. 야, 쌍거리. 야, 작아도 쌍거리. 어, 역시 어부고 또 한 마리는 어디 갔어요? 아, 여기 물들을 따면은 훨씬 더 잘 잡히고 재밌는데. 여기 잘 잡다. 자, 요것도 왕새. 오늘 영종도에 와서 자 망둥어 낚시 그 새로운 장소를 탐색해 봤는데 예, 주간에도 지금 한 그 방생한 거하고 영생 안 찍은 거하고 해서 한 15마리 정도 잡았습니다. 야, 그 작은 거 다 방생하고 큰 거 몇 마리 갖고 가는데 아 일단 저녁을 먹고 야간에 그 들물 두르면 이 다리 밑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그러면 야간에 뵙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! 자. 잘 나온다.
이쪽도였어요. 실수했어요. 아프세요? 실통을 안 줍니다. 실통을 안 줍니다. 아이고. 어쨌든 바생님은 많이 잡아놔야 돼. 크다. 큰가 보다. 이야, 크다. 구독, 좋아요. 자, 오늘 잡은 조가입니다. 요거 한 시간 조금 더 잡은 건데 망둥어가 엄청 나오는다. 아이고, 10, 20, 30, 40, 50, 한 60마리 정도 되는데 한 시간 조금 더 잡은 거예요. 야, 정말 잘 나오네요. 근데 제가 이곳 포인트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. 여기에는 쓰레기 문제로 아주 심각한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인트 공개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냥 영상으로 대리 만족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앞으로 바다 생활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!